사랑의 계절 봄입니다. 97살 김정 할머니는 사랑을 찾아 일본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사과사 있어. 하얗고 못가니 있대요. 이스마데 맞어. 이스마데 맞추노. 예, 마데 이때. 상가서 날 쪽으로 그러노요. 저는 오석구나. 그거 이다구 나이가라. 하얗고 이다이노. 하얗고 이다이노. 아시다 이쁜 다때. 이쯔 부르노요. 불타는 할머니의 마음과 달리 사쿠바 씨의 태도가 미지근합니다. 혹시나 변심한 건 아닌지 할머니는 애가 탑니다. 날 뭐 이신 동차라고 그렇게 하면서 뭐 결혼하자고 막 이런 말까지 하고. 일본에 머무르던 시절 할머니는 20살 연하인 사쿠바 씨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행복한 연애를 했죠. 참 착한 사람이야. 우리 3층에 살았어요. 깨끗하고 사람은 사랑할 줄 알고. 젊은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니까 늙다고 뭐 어쩌고 젊다고 어쩌는 거 아니요. 사랑이란 말. 할머니는 일본으로 건너가 그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남은 생 그의 곁에 있고 싶어서죠. 그 다음에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 그 일본에서 됐다는 그게 한국으로 오면 내가 이제 그걸 갖고 또 갖고 가서 또 여기서도 또 신고를 해야 된대. 하루라도 그의 얼굴을 그리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확고합니다. 그 사람 사랑한다고 해서 여기다 뽀뽀하고 여기 뽀뽀하고 단따가 단따가 단 그런. 100세에도 사랑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외로움이 제일 심하고 슬퍼요. 외롭는 것이 좋아. 내가 멀리 있어 좋아. 멀리 먼 데 있어도 좋아요. 할머니는 후회 없는 마지막을 위해 일본행을 선택했습니다. 나 미쳤다. 아니 미쳐갖고 그 사쿠바라 사람 한번 만나고 싶어요. 말 다 하고 싶어요. 난 당연히 사랑한다. 인간에겐 사랑의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노년에도 이 사랑의 호르몬은 감정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인간애로 단단해지죠. 92살의 박현모 할아버지는 매일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니까 할머니가 있어. 사별하고서 그 할머니 일로 왔어. 나를 좋아했고 나도 좋아했고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다가 아파서 저 고향으로 갔죠.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약했던 할아버지를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죠. 할머니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번집니다. 할아버지는 매일매일이 그립습니다. 당신이 없으니 여러 가지가 불편하기 짝이 없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 빨리 건강이 회복되기 바라오. 할아버지에게 사랑은 따뜻함이자 보살핌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사람은 언제까지나 있는 거야. 사랑은 그 나름대로의 사랑은. 인간은 마음과 감정을 나눌 때 행복을 느끼죠. 만약 감정을 나누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9살이 왔어. 19살이 와갖고 지방 100살, 100살 넘었잖아. 한 살인가 지방. 일주일에 한 번 할머니를 보기 위해 손녀가 찾아옵니다. 나와서 조심해.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이제 집에 오거든요. 그러면은 여전히 그냥 변함없이 그냥 잘 계시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우리 집에 와서 살자고. 그런 맵이 있가요. 세이가 데려가려고 그렇게 몇 번가. 너도 오래 살고 나도 오래 살고 잡혀서 건다. 안 맞든 말어. 나오는 데도 가만둬.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할머니. 아직까진 혼자서도 잘 지내는 듯 보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요. 혼자의 시간이 외롭지 않은 걸까요? 너도 가지 말고. 아, 나는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얼른? 얼른. 밥이랑 잘 드시고. 난 안 가면 어쩌가지 그려. 아, 가야 돼. 나 약속 있어. 왜 간대? 여기서 자고 가지. 참. 함께 살지 않겠다고 당당히 말할 때와는 달리 집으로 돌아가는 손녀를 붙잡습니다. 나한테 나 한번 들고 와. 아이고. 할머니는 외롭지만 외롭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서 나하고 함께 자면 좋은데. 백세가 되어도 희로애락의 감정은 온전히 살아있습니다. 반가운 딸들의 방문에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이리도 기쁠 때가 있을까요? 뭐라더라? 말은 흐뭇하게. 흐뭇하게. 이렇게 좋은 것을. 그러나 그동안 속마음을 감췄습니다. 아, 아우들 아들이 함께 살겠어. 여기 늙은 사람하고. 어메가 엄청한 현실이 나오고 그러면 보려고 오가지. 너네 먹고 살기 힘든데 그냥 오지 말아라. 전화면 전화 얼른 끊어라 막 이러고 보내면은 보내지 말으라고. 이제 뭐 우리 좋아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마음은 안 좋죠. 야, 보고 싶으면 와라. 난 차라리 그렇게 표현해 주기 좋은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데 막내는 그래도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시간이 지나고 다시 혼자의 시간이 됐습니다. 외롭지만 할 수 없지 뭐. 삶은 넘어가 그대로. 인간의 감정은 결코 무뎌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슬픔도 외로움도 아픔도 100년의 시간 동안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래 산다는 건 고통의 감정을 견뎌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떠안고 가야 하기 때문이죠.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이것이 바로 백세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후회스럽더라. 나한테 자식을 앞에 보내고 남편은 27이 일곱다 오래 가는 게 그게 어떡하고. 아유, 하루 열두 번도 더 죽고 싶어도 못 죽도 안 하고. 여기 속에 병이 생겨. 말 못하고 참은 게. 통 울도 못하고 아들 하나 죽어갖고 맘대로 못해갖고는 속으로 골매 들어버려서 그냥 막 그러고 막 그러라. 마지막 가는 사람도 보게나 해주지. 내가 그것을 아버지가 그냥 다 쓰다 꼬박 들어놓고 알는데 내가 밥을 분명한 건 못 봤어요. 그냥 그냥 위험할 때면 가서 그냥 보고 그냥 아이고 너무너무 속상해 내가 그랬어. 죄송합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나이 100세 시대가 열렸습니다. 멈추려 해도 흘러가는 한 조각의 구름처럼, 진물에 떠밀려 흘러가는 암물처럼 100년이라는 시간도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 그 100년의 시간을 채워나가고 싶으신가요?